시작할게요. 7단원. 7단원이 우리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보도록 하자. 별자리. 별을 몇 개씩 연결해서 동물 또는 사물, 신화 속 인물, 그죠? 여기 이름을 붙인 거야. 북쪽 하늘의 별자리. 우리나라 북쪽 하늘에서는 북극성 부근에 있는 별자리들을 계절에 관계없이 어떻게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큰 곰자리. 큰 곰자리에는 북두칠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큰 곰자리. 그 다음에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세페우스 자리가 있어요. 세페우스 자리. 북쪽 하늘의 별자리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북극성 근처에 있는 건 항상 볼 수 있다.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 연장하면은 자전축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저쪽에 있는 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절별 별자리 볼게요. 계절마다 밤 21시죠. 21시에 어디를 보는 거야? 남쪽 하늘을 볼게요.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네요. 자, 계절마다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해요. 그죠? 공전해서 바뀌는 거예요. 봄에는 어저께 원장님이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 잠깐 보여줬었죠? 스텔라리움 보면은 잘 나왔어요. 자, 자 여기에 처녀자리, 그 다음에 목동자리, 큰곰자리, 사자자리. 우리 사자자리에 이 꼬랑지, 처녀 자리에 별 하나, 목동 자리에 별 하나. 이 좀 밝은 별이 있거든. 그중 그나마 걔가 아크투루스라는 그죠 별이 있고요. 스피카라는 별이 있어요. 별에 이건 별 별자리 이름이 아니라 이 사자 자리의 꼬랑지 데네블라라는 별이 있어요. 걔를 이렇게 크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 별자리는 목동 처녀 사자 자리예요. 목동 처녀 사자 자리. 외워야 되나요? 이러면 안타깝게도 최소한 여기 있는 것만큼은 외워야 돼요. 봄은 이거, 여름은 이거, 가을은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줍시다. 외워줍시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알았죠? 봄철의 대삼각형은 목 동자리에 아크투루스라는 별이고요. 처녀자리에 스피카, 그 다음에 사자자리에 데네볼라라는 대삼각형, 봄철의 대삼각형이다라고 해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일단은 이 목동처녀 사자자리에 별 하나씩 이 대삼각형 만드니까 얘네들은 대표 별자리로 외워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스피카, 뭐 아크투루스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개의 별자리가 나오면 아 봄철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여름은 백조 검은 거, 백조가 어디 있어? 이거 백조 이게 대가리인가? 그 다음에 검은 거, 검은 거는 좀 작네요. 그 다음에 독수리 자리 이것들의 한 개씩을 그지 연결한 게 대삼각형을 찾는데요. 그러면 대표 별자리가 돼요. 가을은 페가수스,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그죠? 가을의 대사각형이에요. 가을의 대사각형. 페가수스 자리의 몸통을 이루는 그죠?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거예요. 몸통을 이루는 사각형 주변에서 가을의 별자리를 찾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리온, 큰 개, 작은 개, 황소, 쌍둥이 자리예요. 겨울철의 대삼각형이에요. 오리온 자리에
하나, 그 다음에 큰 게자리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게자리에 프로키온이 삼각형을 이루네요. 그죠? 이거는 뭐 지문에서 동그라미 1, 2, 3, 4, 5번에서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고 해서 그 계절에만 볼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봄철의 별자리는 여름철, 가을철에 동쪽이나 서쪽 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잘 보인다라는 거야. 주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볼수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별의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위치. 천구. 관측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천구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무한대의 가상의 구를 천구라고 그래요. 지평 좌표계 볼게요. 지평. 관측자를 중심으로 한 좌표계예요. 별의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로 나타낼 거야. 고도, 그 다음에 방위각, 그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네, 그죠? 방위각. 북점이나 남점을, 북점 또는 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평선을 따라, 그죠? 여기가 만약에 북쪽에 어느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360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했다라고 그랬어요. 방위각은 뭐로 한다고? 시계 방향으로. 몇 도다. 요거는 대충 뭐야? 180에다가 요만큼 넘은 거지, 한 60도 넘으니까 한 240도 정도 되겠네? 그죠? 고도는 지평선에서 떠 있는 높이까지, 그지? 각을 잴 거야. 90도까지 잴 거야, 지평선은. 그러면 옆에 한번 볼까? 아까 이 옆에 거 나오면 북점. 천구 북점과, 천구의 북극. 가장 천구의 북극과 가장 가까운 지평선 땅과 만나는 곳을 우리는 북점이라고 그럴 거예요. 북점. 여기가 되겠네요. 하늘에서 땡땡땡땡 내려올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게 여기가 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수직으로 쭉 내린 거야. 사람 기준으로. 만약에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차를 볼게요. 시차와 연주 시차 보도록 하자. 시차.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관찰했을 때두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이에요. 두 지점과 물체를 이루는 각. 두 물체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져요. 만약에 이 참새가 좌쪽에 아주 멀리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멀리 있으면은 A다시랑 B다시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지. 이 각이 작아지겠지. 그지? 멀면 멀수록. 그죠? 물체가 멀어질수록 시차는 작아져요. 시차를 이용하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연주 시차 볼게요. 여기에 지구가 있죠. 요게 그래도 가깝죠. B보다는 가깝죠. 이 B는 멀고요.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의 2분의 1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그래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 시차는 이게 더 멀잖아요. 연주 시차는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연주 시차는 반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각도가 작아지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연주 시차도 시차잖아. 그지? 반 때린 거니까 작아질 거야. 연주 시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왜 그래?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연주 시차의 단위는 초예요. 땡땡. 이렇게 표시하네요. 1도를 이렇게 분 표시하고 속 표시하네요. 연주시차, 별 A의 연주시차는 6이고, 별 B의 연주시차는 6인데요. 이게 더 각이 크죠? 그죠? 그죠?
연주시차는 A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별까지의 거리는 B가 더 멀어요. 더 멀어요. 그죠? B가 더 멀고 연주시차는 이게 더 크고. 연주시차는 지금 6이와 6이에요. 연주시차랑 별까지의 거리를 볼게요.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어떻게 별이 이게 별까지의 거리랑 시차랑 반대잖아요. 그죠? 반비례요. 연주시차를 이용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연주시차분의 1이에요. 별까지의 거리는. 자, P하고 C로 돼 있어요. 1파색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죠? 1파색이 뭐냐?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우린 1파색이라고 그래요. 얘는 일광년이죠. 광년이라고 그랬죠. 빛을 1년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그죠? 연주시차의 한계.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매우 작아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연주시차는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뭐예요? 연주시차는 언제 쓴다고?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이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백파색, 그죠? 이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별까지 지구에서 그죠? 여기가 연주시차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를 우리는 1파색으로 봤어요. 연주시차분의 1. 한번 보수도 한번 보죠. 화성하고 지구에서 연주시차 비교할게요. 자, 어떤 별 S가 있어요? 지구보다 공전계도가 더 크죠? 화성이. 수금, 지, 화, 지 다음에 화니까. 관측하면 연주시차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겠죠, 각이. 그지? 화성에서 관측하면 연주시차가 어떻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도 암기하고 갑시다. 이것도 객관식 지문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별까지의 거리는 별의 시차, 연주시차를 이용하죠. 또는 별의 밝기도 이용하고요. 연주시차도 연주시차를 이용한 별의 측정을 볼게요. 처음 모습인데요.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됐어요. 별 A와 별 B의 위치가, 이게 A, B가 위치가 변하는 거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별 A와 B는 배경별들과 비교했을 때 뭐예요? 비교적, 그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6개월 동안 이동한 각 거리, 그죠? 는별 A가 별 B보다 커요. 그죠? 별 A는 별 B보다 지구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어떤 게더 많이 움직였냐? A가 더 많이 움직였죠? A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 B는 여기에서 요따만큼 이동했는데 A가 더 많이 이동했다라는 거는 그죠? A가 어디에 있는 거요? A가 별 A가 그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B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이 움직였다라는 건 시차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시차도 작다라고 그랬잖아요. 시차가 지금 A가 더 크잖아요. 맞죠? 크면은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알았죠? 일단은